제주에 왔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중국 관광객이 제주에서 어디를 거쳐갔는지도 지금 보건당국이 확인하고 있습니다.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에 종합 감기약을 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이 내용은 JIBS 김동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방역에 분주합니다. 중국인 A씨가 지난달 23일 이 면세점을 방문했었기 때문입니다. 신라와 롯데 면세점 두 곳은 무기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. 부에서 확진자의 신상을 공개해주지 않아서 면세점 내 밀착 접촉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저도 확진자랑 접촉을 했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. 약국에 들러 지인에게 줄 해열제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A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시내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산 것도 확인됐습니다. 직접 복용하려는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산 것이라는 게 A씨 딸의 설명이라고 제주자치도는 밝혔습니다. 제주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했던 호텔 직원과 약사, 버스기사 등 모두 9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3명을 능동 감시 중입니다.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아직 모든 동선을 확인하진 못한 상태입니다. 또 A씨가 중국 우한 출신인 것도 뒤늦게 파악됐습니다. 사실은 처음에 연락이 굉장히 안 되어서 그 따님하고 같이 왔었기 때문에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의 그 따님의 구술을 통해서 모든 걸 역산해서 불안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줄고 있고 중국 직항 노선 81%가 잠정 운항 중단에 들어갔습니다. 제주공항 내국인 도착 대합실에도 뒤늦게나마 발열 검사기가 설치됐습니다. JIBS 김동훈입니다.